안녕하세요. All about AP World History Modern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Modern이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기존에 좀 시행되고 있었던 그 World History랑 체제가 지금 많이 달라진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 시험이 뭐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그러니까 12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시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이제 과감한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동안 월드히스토리가 이제 너무나 어떤 그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 자체도 좀 어려웠던 데다가 점수를 많이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의 비율이 제가 알기로 전체 AP 과목 중에서 정말 손에 꼽게 적었었어요. 뭐한6.6% 정도를 5점을 줬었으니까 이제 좀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원성이, 불만이 계속해서 이제 접수가 되어 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시대를 줄여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1200년대 이후부터 이제 modern period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시험을 보게끔 했고요. 자, 근데 왜 하필 그럼 1200년부터인가? 제 생각에는 이게 1492년 때문인 것 같아요. 1492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교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이 둘이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그냥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로컬 히스토리들이 전개가 되었었다면, 이제 1492년 이후는 뭐랄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월드 히스토리가 이제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를 이제 리얼 월드 히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끊고 싶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거를 좀 그래도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살짝 더 땡겨가지고 1200년으로 금을 긋지 않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50에서 1750하고 1750에서 1900, 요거 두 개가 합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몇에서 몇이라고 돼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이게 두 개가 이제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1900년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더 높고, 1200에서 1450은 뭐랄까, 이후 상황의 배경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다.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뭐, 약간의 참고는 되겠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히스토리를 공부를, AP를 선택을 하겠다, 말겠다,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히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좋으냐. 뭐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과거를 알아야 또 현재를 잘 살고 미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글로벌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들 사이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이제 기본적인 역사들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그런 과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입을 위한, 어떤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P의 스코어를 이제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 이, 뭐랄까, 이 AP 과목들 중에서 히스토리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공부할 게 지금 많이 줄여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과목이 이제 뭐 국영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하고 사회는 거기에 비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겨지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미권에서는 봤을 때, 국영수라고 따지면 그들은 영어가 따로 없으니까, 국어가 곧 영어니까, 영어하고 수학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 수학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오는 게 제가 볼땐 히스토리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주요 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만큼 그 시간도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요. 교과 시간도. 그래서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도 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AP 수업일 수도 있고 AP 수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배웠으면 그 배운 걸 가지고 좀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피해 가기 어려우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과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히스토리 과목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과 지망이라고 해도 요즘의 트렌드는 문이과를 통합하는 그런 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과 지망인데 내가 좀 그래도 어떤 명문 학교를 지망을 한다 그러면 문과 과목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고 히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특히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좋은 점수가 있으면 아 얘는 영미권에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영어 수학 능력이 우수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또 이과 학생인데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아 얘는 나중에 어떤 그 상호 뭐랄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연구를 글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하겠구나. 인재구나.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컬리지 보드 연수를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입학 사정관들을 만날 기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듣는 얘기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좀 해주면 좋다. 그리고 히스토리 공부를 통해서 또뭐 이렇게 SAT 지문 같은 거에도 히스토리 내용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도움을 얻기도 한다. 얻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월드 히스토리와 US 히스토리와 유러피안 히스토리 과목들이 보통 이제 열려 있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과목을 다 합니다. 세 과목을 다 하는데 GPA도 그렇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뭐 서브젝트 테스트에는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없지만 그 어떤 뭐를 할까 고민을 할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월드 히스토리예요. 가장 보편적인 상식에 가깝고 보편적인 교양에 가깝고 배워놨을 때 쓸모가 제일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넘버 원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뭐 학교에서 뭐 스케줄이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US나 유럽을 뭐 어떤 좀 많이 강조하는 상황이다 뭐 그래서 어떤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뭐 둘을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난이도 차원에서 봤을 때 월드하고 US는 거의 동급이고요. 동급인데 이제 US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 우리 같은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인들에 비해서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지식이 좀 많으면 유리한데 그게 없으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US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뭐랄까 정말 열심히 딸딸 암기를 해서 좀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난이도는 동급인 것 같다. 그러나 배웠을 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무래도 월드 히스토리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유러피안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이걸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러피안 히스토리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개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트는 사실 히스토리라기보다는 좀 아트에 가까워서 이거는 이제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택하는 그런 과목이죠. 자, 그러면은 IB. 예. IB로 히스토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B는 학교마다 채택하는 주제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그러니까 시험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종 수행 평가를 통해서 매겨지는 점수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좀 이렇게 도와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IB는 좀 각자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IB 과목에서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그냥 처음 막바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월드 히스토리 전체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강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AT 서브젝트 테스트와 AP 이거 두개 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봤을 때이 서브젝트 테스트는 객관식이 100%예요. 그냥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외운 거 확인하면 끝나요. 그런데 반면에 AP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40%고 주관식 에세이가 60%예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반영률은 제가 볼 때는 에세이가 더 높아요. 여기서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개념을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내 말과 내 글로 풀어쓸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그 심오한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P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1200년 이전의 상황을 더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SAT 서브젝트까지 한 번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가지고 두 개의 스코어를 얻으면 좋다. 그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싶어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AP가 5월이잖아요. 근데 그 SAT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월드 스토리를 제공을 하는 게 6월하고 12월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그 한국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6월에 있으니까 5월에 AP를 보고 한달 동안 열심히 1200년대 이전 상황을 공부를 해가지고 6월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면 굉장히 어떤 그 효율적인 스케줄링이 될수 있다.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가 또할수 없이 스토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피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라 할지라도 절대 도전 정신을 발휘하지 마라. 어떤 아너 레벨 하지 말고 스탠다드 레벨 해라. 이제 그 얘기 하나 정도는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강의는 자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AP 관련해서 이제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강의가 12강 완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넣기 위한 강의가 All About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요 강의가 지금 다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All About 시리즈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빅픽처는 들으면 좋고, 이거 못 들으면 일로 바로, 시간 없으면 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듣고 나면, 이제 에세이라고 하는 이 험준한 이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관해서 또한 10강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제가 테스트 프렙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고, 각 에세이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노하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뭐 빼든 추가를 하든 간에 지금 이거를 다 들으려면, 시간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저는 한 5월 시험이니까 겨울방학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막 3월, 4월에 저한테 와가지고 확 하소연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고 힘들어요. 한다고 할지라도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정말 최소한 한 3달, 4달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그러고 덤벼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 같은 객관식 문제가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전체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55분 동안 55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1분당 한 문제. 예. 근데 이렇게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어떤 쉽게 암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55분 동안 막 80문제 풀어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문제 유형을 좀 바꾸면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55분 동안 55문제가 된 건데, 그게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에세이 3종 세트. 예. 네. 첫 번째는 숏 앤서. 두 번째는, 다큐멘트 베이스. 세 번째는 이제 롱 앤서. 이렇게 3종 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3종 세트들은 각각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테스트 프랩 강의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에세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제대로 잘 써내면
고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힘들 수 있어요.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개념 지식을 다 쌓고 나서는 반드시 테스트 프렙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그럼 어떤 교재를 쓸 것인가? 제가 구글에서 텍스트북, AP World History 텍스트북 이렇게 쳐봤더니 이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어떤 그 판서하는 그 내용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책은 그렇다고 그럼 책이 필요가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뭐 학교에서 채택한 교재들이, 교과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책에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들이 나한테 흡수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way of thinking, way of stating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 강의에서 내가 시키면 좋겠지만, 책 읽고 요약하고 이런 거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념을 요약한 어떤 그 판서 슬라이드 위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교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보통 이제 그 수업 진행하실 때 선생님이 책은 그냥 미리 읽어오는 걸로 숙제 많이 내주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다 읽어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래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노력을, 그런 훈련을 해야지 그 과정에서 나한테 길러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AP가 분명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알아서 보신다.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책을 읽는 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에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1년 코스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AP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시험 자료를, 결과를 분석한 거를 컬리지 보드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회색 막대기는 시험에 응시한 모든 사람의 평균이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분석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 막대기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와, 평균, 일단 이게 이제 총점인데, 총점에서 봤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5점을 맞은 비율이 한 5배 정도 되죠. 가르친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 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0%도 안, 못 받는 거예요, 5점이라는 것은. 이때는 그나마 좀잘 줬네, 10% 다 줬네. 최근에는 뭐 6%, 7% 이렇게 주더라고요, 5점을. 근데 이런 정말 엄청난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잘 가르쳤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을 보면 물론 애들이 우수하니까 결과가 좋긴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5점이 5배 가까이 나오고 이런 과목은 없었어요. 뭐 많아야 뭐 2배? 뭐 3배? 뭐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들고, 그 당시만 해도 경험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하게 반신반의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내가 맞구나. 그리고 그 뒤에 10년간 또 계속 보강이 되어서 쌓여서, 이렇게 가르쳐야 애들이 잘 알아듣고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 뭐랄까, 그런 노하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지금 객관식 문제고 이게 그 에세이 결과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지금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위 25%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이 공부 안한 친구들을 빼면. 근데 주관식은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좀 못하죠. 상위 25%에 지금 한 5, 60%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대부분 객관식은 해결을 해낸다. 근데 에세이는 그거보다는 좀 힘들다. 그런데 이둘 다를 확실하게 해낸 사람이 5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험이 뭐랄까, 단기간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속성으로
배울 수 있고 뭐 나한테 와서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5점을 맞는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마시게는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제가 물을 마시게 할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확실한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방법론을 따라서 이제 믿고 오시면, 저와 같이 이제 강의를 쭉 수강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끝을 내겠습니다. 네, 텀입니다, 텀. 역사 공부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다 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 중에 매 강의에서 그 강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진 텀들을 이제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제 각종 요리법을 동원해서 그 텀들을 다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텀만 확실하게 소화가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고 확확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텀을 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일일이 다그 글짓기를 하게 해요. 데피니션을 적어오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계속 검사를 하면서 뭐 틀리면 다시 써와라, 이렇게 고쳐봐라, 저렇게 고쳐봐라 이렇게 시키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거를 꾸준하게 하고 나면 확실히 이 친구가 개념을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라는 게막세 페이지, 네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절대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말로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한 문장이 몇개 모여서 서너 개가 되면 한 패러그래프가 되고, 패러그래프가 몇개 모이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학습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일일이 지금 어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인강에서는 스스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이제 앞으로 진행될 한 40여 강 정도의 이제 AP 월드 히스토리 이제 모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또는 뭐좀 힘들 때 이럴 때는 이 마스터프랩의 수업 게시판이 있어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판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셔서 저랑 좀 소통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잘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ll about AP World History, The Modern.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송 다이너스티 이제 마지막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몽골리안 엠파이어가 구축이 되고, 그 중에 중국 지역에 이제 유한 다이너스티가 들어서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밍 다이너스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뭐냐 하면, 예, 이, 그, 몽골리안 엠파이어가 단지 그냥 유한 다이너스티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유라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시대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떤 그 컬처럴 인터랙션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요 시기를 공부를 하지만 요 시기가 유닛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각 리전의 리저널 히스토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뭔가 컬처럴 인터랙션, 뭐, 트레이드, 뭐, 이런 거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몽골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시대에 이런 컬처럴 인터랙션으로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우리는 실크로드라는 키 텀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무역로가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따졌을 때는 한 나라가 있을 때. 예. 한 나라가 대충 제가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기원전 200에서 기원 후200 정도에 있었던 나라로 한 40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외우기가 쉽잖아요, 마이너스 200, 플러스 200. 그러면 요 시대에
서쪽의 유럽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느냐? 그 이름도 화려한 롬이 있었다. 롬은 비슷한데 좀더길 뿐이에요. 마이너스 500에서 플러스 500.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로마와 한 나라가 이어지는 그런 방대한 길고 긴 이제 무역로가 비로소 형성이 돼요. 근데 물론 이 둘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한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스텝을 거쳐서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나라 유물 중에서 뭔가 로마에서 건너간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반대로 로마의 유물 중에서도 한 나라에서 뭔가 수입된 것 같은 그런 물건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때 이제 실크로드가 이때 개통이 됐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중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치엔, 한 무제 때 장치엔과 같은 그런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운 실크로드 교역로에 있던 그 발견과 탐험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도 기억을 해야지 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이런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대대적인 무역로가 개통이 되기 전에는 육로보다는 항상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제가. 바닷길. 그러니까 수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육로는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육로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때 비로소 이제 철도라는 것이 놓이기 시작하잖아요. 철도교통이 들어서기 전에 육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바닷길이나 뭐강 따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좀 어렵고 어떤 위험하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교통수단이에요. 육로라는 것은. 그래서 바다로 배 타고 다니면 강으로 다니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닷길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대형 어떤 교역로가 이제 처음으로 개통이 된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다이너스티, 레이터 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 이후로도 이제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더 번영하거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한번 개통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무역로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몽골 시대의 리빌트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상당히 위축이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송 다이너스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어떤 뭐 리아오, 뭐 쥔, 뭐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교류는 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으로 나아가는 그 정도 스케일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쥔한 다음에 쑤이 다음에 탕이잖아요. 그러면 당나라 시절에 또 실크로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그 발전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송 다이너스티 때는 확 위축이 되었다가 요게 다시 이제 리빌트가 되는 것이 언더 팍스 몽골리카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트레이드 루트지만 하나의 트레이드 루트가 일단 형성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상품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문화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병원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philosophy, religion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드 루트를 따라서 전파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몽골 시대에 중국의 발전된 문물, 특히 뭐 중국의 뭐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전래가 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여기 컴파스 나침반하고 건파우더 화약 무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전에 전해졌던 것은 뭐겠습니까? 3대 발명품이 페이퍼잖아요, 그죠? 한나라 후한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죠. 아, 제가 아까 하나 실수했네요. 실크로드가 그 레이터 한 시대에 개통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지 기술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제지 기술이 만들어진 게 레이터 한 시기고 실크로드가 개통이 된 거는 얼리 한이었던 것 같아요. 한무제가 전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전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염병 그 유명한 유럽에 전래되어서 유럽 인구의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좀 사지로 몰아넣은 그 유명한 흑사병, 패스트. 요것도 이때의 몽골 기마부대를 통해서 전해진 것으로 우리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니, 왜 똑같은 병인데, 전염병인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말 그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 몽골 시대 아니면 송 다이너스티 뭐그 이후에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진 않잖아요. 이 흑사병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문명의 수준이 유럽이 굉장히 후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만 해도 뭐좀 이렇게 영양 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어떤 뭐 생활 환경 같은 게 훨씬 더 어떤 그 깨끗하고 좀 청결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좀 수월하게 넘어간 반면에 그러니까 아주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흑사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록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그냥 수월하게 넘어간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또이 몽골 시대의 문화 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 한 명은 누구냐?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 그 유명한 동방 견문록의 작가. 쿠빌라이 칸을 직접 만나고 온 유럽인. 이 마르코 폴로와 그 다음에 조금 시기는 뒤처지지만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이름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14세기에 이슬람 문화권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븐 바투타 여행기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데 요두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르코 폴로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로마와 한나라 시대에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초인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그래서 유럽인이 직접 중국에 왔다 간 기록이 동방 견문록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것이고. 그 이븐 바투타의 경우에는 이것만 이 마르코 폴로 기록 마르코 폴로의 이름만큼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훨씬 더 객관적이고 좀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가진 않았어요. 중국에 가진 않았고,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라비아, 뭐, 인도 북부 이쪽을 이제 주로 다녔던 사람인데, 어쨌든 요두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또 수많은 the religious missionary works들이 이 트레이드 루트를 따라서 이제 일어났겠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폴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The roots of Marco Polo's journe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도는 우리 많이 봐서 눈에 익죠.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Great Khanate라고 불리우는 네, Yuan Dynasty. 예, 그 중심이라기보다 수도가 이제 베이징. 칸이 사는 곳이라 해서 칸발리크라고 불렀었나 봐요, 당시에. 그 다음에 우리 송나라의 수도였었던 항저우 보이죠? 예, 중국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든 호르드 또는 킵차크 칸네이트와, 그 다음에 일 칸네이트, 그 다음에 여기 차가타이, 오고타이, 뭐 칸네이트 등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를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그 트레이드 루트를 한번 쭉 따라가 봐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아니다. 그냥 마르코 폴로의 전위를 따라가 봅시다.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니스에서 출발을 했네요. 베니스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일단 안티오크로 왔어요. 안티오크. 시리아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뭐 기독교의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바그다드로 와요. 바그다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 이자 아파스 시대의 어떤 그 수도가 이제 바그다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타빌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오르무즈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발크로 갔네요. 발크로 가서 카슈가르로 가서 카슈가르에서 둔황으로 가서 그 유명한 실크로드의 그 사막의 도시 둔황으로 가서 량쥐오를 거쳐서 잠시 카라코룸 들렀다가 샹두는 어딜까? 어쨌든 샹두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예,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징이 끝이 아니고 양쯔오, 항쯔오 뭐 이런 데도 다 가봤네요.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해로도 있고 지금 육로도 있고 한데 뭐 한번 우리 해로로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예.
남쪽으로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말레이 해협을 지나서 여기가 말레이 해협이거든요. 요 말레이 해협이 그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지역의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말레이 해협을 지나서 인디아의 캘리컷을 거쳐서 다시 이제 오르무츠로 해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는 콘스탄티노플도 지나가네요. 예, 요렇게 엄청난 길이의 이제 대장정을 할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번,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언제? 예, 몽골 시대 때. 세기로 따지면 언제? 13세기 1200년대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려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왜냐하면 몽골은 정말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고,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정복자들이긴 했지만, 이 정복을 하는 것과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몽골 세력들은 정복은 천재적이었는데, 통치에는 좀 무능했던 것 같아. 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그 문화적인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그 현지의 문화에 되게 쉽게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몽골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쇠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유안 다이너스티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몰락을 하고 들어서는 것이 이제 밍 다이너스티죠. 밍 다이너스티. 예. 명나라는 1368년에 주원장에 의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제 세워진 왕조인데,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에 이미 여러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특히 이 이민족 오랑캐 몽골을 몰아내고 한족의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세력들 중에 이제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이 주원장이고 이제 그가 연 왕조가 이제 밍 다이너스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밍 다이너스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 베이징의 황궁, 자금성, Forbidden City, Forbidden City가 지금 배경으로 나오고 있죠. 왜 자금성이냐 하면 금이 금할 금자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 아무나 드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하게 금지되어 있다 해서 자금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금지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영어로는 Forbidden City라고 부르죠. 근데 왜 그럼 캐슬이 아니고 시티냐? 규모가 지금 하나의 시티나 다름없잖아요. 그냥 캐슬은 요거 한채 정도가 캐슬이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이거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건 시티인 거야. 그래서 Forbidden City라고 이제 불리웁니다. 자, 그밍 다이너스티는 368년에 생겨서 644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00에서 1450까지를 공부를 한다 치면 초반에 한 100년 정도가, 밍 다이너스티 초반 100년 정도가 이그 안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All About AP World History. 오늘은요, 미리 예고한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운동, 문예 부흥운동,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활짝 꽃을 피웠던 바로 그것,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르네상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작품들 몇 개를 좀 살펴보면서, 이때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한다. 근데 이탈리아 중에서도 피렌체, 뭐 플로렌스라고 영어식으로 쓰고 피렌체라고도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읽는 요런 피렌체를 다스리던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이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피렌체에서 이제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이제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그 피렌체나 베니스 같은 이런 그 상인 가문들이 지배하던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제 무역업과 금융업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가문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이 내셔널 모나키스들은
이 왕들이 크게 어떤 그 뭐랄까,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영지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그 수입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상인들이 돈을 대면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왕들이 관료도 고용하고 상비군도 고용하고 이러면서 왕권 강화를 해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메디치 가문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어떤 그 돈이 많기로 유명한 가문이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메디치 가문에서 나중에 돈을 안댄 왕실이 없었고 유럽에 그 심지어 메디치 가문에서 자기 딸들을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되게 유명한 여왕이 두 명이나 있고 막 이래요. 메디시스라고 불리우는 여왕들이 왕비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어느 나라 유럽 왕실과 어떤 그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걸 외부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왜냐? 타이틀이 왕이 아니거든. 황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을 몽땅 자기 궁전에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후원을 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런 작품들로 자기 뭐 어떤 그 궁전을 장식을 하고 어떤 멋진 행사를 벌이고 뭐 이러면서 어떤 그 부를 과시를 하는,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를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프랑스의 지배자들이 예술가들 후원하는 거를 패트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후원하는 행위를 가려서 우리가 뭐 스폰서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학문이나 예술을 후원하는 행위를 페이트런이즈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는 후원자를 페이트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트런이즈의 뭐랄까 어떤 그 어떤 개념을 확립시킨 게 어떻게 보면 이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프렌체의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받은 예술가들이 이전과는 뭔가 조금 다른 뭔가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좀 예감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막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떤 그 근원에다가 뭔가를 한 끝을 더 붙이면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근본이 뭐였냐 하면,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였었던 거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시대의 그 학문, 자유로운 학문 풍토, 그다음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발전된 도시 문명,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 이제 사라져 버렸단 말, 다 묻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중해 쪽에서는 넘어가서 뭐 그리스나 그 동쪽이 물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많이 장악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 아직도 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와 좀 이렇게 접하기가 쉬웠었고 워낙에도 접하기가 쉬웠었고 또 1453년에 비잔틴 엠파이어마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비잔틴 엠파이어의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제 있던 그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또 서유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많이 넘어왔던 곳이 또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이렇게 발굴하고 재평가하기 좋은 위치에 이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굴하고 재평가를 해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느냐? 기독교가 지배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었어. 인간이, 휴먼이 중심이었어. 그래서 인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본능과 어떤 그 다양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렇게 억압하고 그것도 절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주 어떤 어떤 활력을 주었어. 우리 사회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정신을 바탕한 휴머니즘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예술가들이 당시에는 사실 예술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좀 장인에 가까웠었던 기술자에 가까웠었던 사람들이 전처럼 그냥 뭐 주문을 받으면 그냥 주문 받은 대로 익힌 기술 가지고 적당히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고유의 어떤 개성을 거기다가 이렇게 불어넣으려고 하고 뭔가 그 작품에서 뭔가 살아 숨쉬는 생동감, 영혼 이런 게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걸 고민을 해서 그 결과물로 어떤 그 뭔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스스로의 위치도 이제는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어떤 드높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예비하게 해주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 작품들이 어떤 게 있나를 볼 겸 해서 제가 하나를 먼저 가져온 게 이겁니다. 자, 이 작품은 산치오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School of Athens라고 하는 대작인데 이 작품이 르네상스의 어떤 그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소재가 뭐냐? School of Athens예요. School of Athens, 아테네 학당. 이거는 그 아카데미라고 플라톤이 말년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이 아카데미를 라파엘로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려놓고 그 장소에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조리 몽땅 모아놓고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 캐릭터를 연구를 하고 어떤 미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학당이 일단 플라톤이 세운 거니까 제일 한가운데, 예, 한가운데 어디로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예. 플레이토와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 이 두 명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뭔가 어떤 그 아이디어, 천상의 이데아 이거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은 지상의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철학 사상을 단적으로 지금 이 포즈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 플라톤은 완전 할아버지고 아리스토텔은 조금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스승과 제자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의 사실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이 둘의 공통된 스승이었던 사람 여기 보시면 이 수도승 같은 험블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대머리에 되게 못생긴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바로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는 늘 아테네 청년들한테 야 너는 왜 사니? 인생의 목표가 뭐니? 막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기도 했지만 또 일부에게서는 되게 어떤 그 미움을 사서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독배를 마시고 이제 쓰러져간 어떤 그 비운의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어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이 청년들은 별로 치큰둥하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머리가 길죠? 여성의 모습도 보이죠? 헬레니즘 시대에 유명한 어떤 그 수학자였었던 히파티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터번을 쓴 좀 피부가 검은색에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중동 쪽 계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베로에즈라고 아랍 사람인데 이 그 무어리시 컬처가 있었던 아이베리안 페니슐라, 알안달루스 쪽을 통해서 서유럽 지역 여러 곳에 이제 발달된 의술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로에즈 또 여기 이렇게 가보면 심각한 사람 넘어가서 이렇게 널널하게 계단에서 이제 드러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린 디오제네스라고 그 시니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 사조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사실 알렉산더 대왕과의 그 에피소드로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하로 이제 만들려고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보아하니 뭐 진짜 뭐 계집같이 생긴 그런 그 나무집 또는 통나무집에서 진짜 험불하게 살고 있더란 말이 초라하게. 그래서 네가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정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냐? 뭘 해주면 내 밑에 오겠니?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디오제네스가 됐고 지금 너 때문에 햇빛이 가리니까 좀 비켜라.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대응을 한 에피소드가 유명한데, 뭐 그래서 뭐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니시즘, 이 사람의 학문이 시니시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좀 이렇게 좀 냉소적이다라고 할때그 시니컬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지금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볼 수는 없어서 일단 요 정도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금방 나와요. 그래서 뭐 School of Athens Raphael 이렇게 치면 이 그림과 그다음에 이 그림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그 문화가 이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숭배의 대상이었다, 연구의 대상이었다 하는 걸 우리 이 그림을 통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이전 1300년대에 이제 많은 그 문인 학자, 철학자들이 이런 그 휴머니즘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인간 중심의 정신을 구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을 선구적으로 이제 막 써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자 싶은 세 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세 동상이 그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우피치 미술관이 당시에 시청이었죠. 시청사 같은 그런 건물이었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은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곽에 이 르네상스의 어떤 그 히어로들을 쫙그 동상으로 이 동상이 아니라 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세 명의 모습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페트라르카. 이 사람은 시인이죠. 서정시를 많이 쓴 걸로 소네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정시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거잖아요. 뭐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어쨌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시들을 썼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전통대로라면 신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썼지만 또 그걸 쓰는 과정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 페트라르카. 그다음에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이 보카치오는 이 데카메론이 이게 데카가 열흘이에요. 그다음에 메론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열흘간 있었던 일을 어떤 소설처럼 이제 쓴 글인데, 그러니까 왜 열흘이냐 하면 이그 사람들이 흑사병이 돌자 그 전염병을 피해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시골로 도망을 간 거,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피난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노닥거리고 수다 떨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다 떤 이야기를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쓴 건데 그 내용이 뭐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야 우리 옆 동네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야뭐 그건 별것도 아니야. 뭐 우리 뒷동네에서는 막 심지어 뭐 수도사랑 과부가 뭐 어떻게 놀아났는데 그게 어떻게 들켜가지고 막 이런 그 모여서 이야기 떠드는 가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다기보다 이제 자기가 이제 썼어요. 작가니까. 근데 이게 왜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가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뒷담화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보면 아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지저분하고 뭐좀 난잡하고 좀 그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인간이 살아.